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일 목요일 새벽 3시 18분입니다. 제가 있는 지금 LA는 1월 31일 수요일 아침 10시 18분이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의 흐름이 하락으로 가고 있는데, 이 하락으로 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이와 같이 큰 폭으로 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하는 이 정례회의 결과를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어떤 힌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쭉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파벳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수도 똑같이 따라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대형 기술 기업의 실적, 또 FED의 1월 금리 결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장의 투자자들의 투심을 움직이게 할것 같은데요. 어제 발표한 알파벳 주가가 큰 폭으로 밀리면서 기술주의 투심이 이와 같이 뚝 떨어지는 걸 봐서는 우리 시장도 뭐 별다른 어떤 그 내용이 없다 그러면 똑같이 이와 같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뉴스가 밸류업이 우수한 기업,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2월 중에 발표할 걸로 보이는데요. 금융위에서 발표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제 이렇게 제주은행을 시초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은행 시초가로 말씀드린 이후에 잠깐 한 1시간 정도 하락을 하다가 10시부터 상승 행진을 벌이고 있는데, 끝 무렵에 장 끝날 무렵에 이와 같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PBR 개선되는, 또 주주 환원 정책을 하는 이러한 그 상장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형주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그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기업 가치를 개선하고 주주 친화적인 기업을 선정해가지고 인증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는 이런 기업,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2월 중에 발표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할 건데요.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바로 투자자가 친화적으로 증시 환경을 또 조성하는 이런 그 내용들을 정부에서 발표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PBR이 1.1이다 그러면 일본이 1.3입니다. G1인 미국이 4.5니까 뭐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일본도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PBR이 우리나라보다는 0.3이 지금 높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이 이와 같은 그 PBR이 1.4고요. 미국이 4.5니까 1.1인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뭐 상대도 안 되는 미국의 이와 같은 그 PBR의 숫자입니다.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 자동차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금융, 뭐 만년 저평가주로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자동차, 그리고 유통, 또 금융입니다. 그래서 금융주 중에 미래에셋 생명이라든가 대신증권이라든가 또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BNK 금융지주 이런 것들이 전부 신고가를 지금 치고 올라오고요. 푸른저축은행 같은 은행주도 이와 같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PBR이라는 게 기업이 가진 순자산의 가치와 주가를 비교해 가지고 현 주가가 적정 수준인지 이렇게 계산해 보는 지표입니다. PBR이 1보다 작으면, PBR이 숫자가 1보다 작으면 순자산 대비 주가가 낮아 가지고 시장에서 저평가 종목이다. 한마디로 PBR이 1 미만인 것은 저평가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래밍, 금융위에서 2월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란 게
저평가된 밸류를 올리겠다는 이런 그 공시 발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이 4.5라는 우리나라의 거의 4배 이상의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는 아직까지 우리는 기업 밸류업 PBR을 더 높이는 이런 프로그램이 적극 반영돼야 증시가 살아날 걸로 보이고요. 이런 정책이 실효성 있게 또 나올라 그러면은 상장사 모험사 사례를 적극 발굴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자꾸 뉴스에 또 공시에 나와야 어떤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기업 가치 상승을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 PBR 공시로 디스카운트 이런 해소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증권사들이 저 PBR 종목에 추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제 아침에 우리가 제주은행을 이와 같이 대응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PBR이 낮은 회사는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되고 저평가됐던 국내 상장 기업들의 주가가 앞으로 오를 걸 기대를 하기 때문에 PBR이 1보다 낮은 종목 찾는 게 지금 유행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찾아서 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밸류업 프로그램이 먼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먼저 도입을 했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PBR이 낮은 저 PBR 기업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성공한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PBR 1 이하의 기업 중에서 또 대형주, 현금 자산이 풍부한 이러한 기업을 찾는 데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움직임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시될 걸로 보고요. 지금 우리 오늘 현재 두 종목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솔루션하고요. 미스터 블루 지금 이틀째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한번더 크게 갈수 있는 자리에 있고요. 이런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더 크게 갈수 있는 데이터 솔루션과 미스터 블루 두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 테마 움직일 만한 테마 중에는 품절주와 제주은행 같은 이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품절주로 분류돼 있고요. 천일고속도 품절주로 분류돼 가지고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양지사라든가 신라섬유 이런 것들이 증시 변동성 확대에 헷지주로 제주은행이라든가 또 이런 푸른저축은행 같은 이런 은행주가 강세에 조금 일부 품절주가 또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 또 삼성 갤럭시 S24의 효과가 카메라 모듈 쪽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지금 현재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게 카메라 모듈 관련주입니다. 여기다가 또 움직이는 게 이런 펨텍과 같은 이런 종목인데요.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 PBR과 관련해서는 또 보험주가 배당 메리트 때문에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도 저 PBR과 관련해 가지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주도 현대차, 기아차들 지금 저 PBR 관련해서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이 좀 부각되면서 기아 또 현대 같은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흑연 관련해 가지고도요 조금 뉴스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흑연에서 초전도성 물질을 발견했다 이런 소식이 좀 나오면서 상보 같은 종목들이 흑연과 관련해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도 그렇고요 같이 움직이지만 그 힘이 약하면서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 크게 움직이는 테마로서는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 PBR 또 이런 관련주들의 PBR 1 이하의 저평가주 중심으로 해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테마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두 종목 데이터 솔루션하고 미스터블로 우리 관심주에 있지만은 8시 40분 전으로 해서 예상 체결가라든가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제가 또 종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제자분들 카톡으로 움직임 보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드리는 목요일 화이팅하는 목요일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